2022년 10월 2일 새벽 2시 51분입니다. 블랙핑크 ETC부터 보겠습니다. 블랙핑크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랑 그다음에 영국 쪽에서 1위가 나왔고요. 물론 싱글은 100위권 안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. 어쨌든 네, 앨범 차트 1위 했다는 거, 이것도 꽤 큽니다. 이것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1위라고 보면 되겠죠. 네. 그리고 마리화나 이제 금요일날 뭐 좀 이따 얘기해야겠지만 여기가 전에 뉴프라이드였죠. 뉴프라이드가 MRH로 이름 바뀌고 그다음에 상자 다시 거래지기가 됐습니다. 하고 많이 떨어졌다가 상장 유지 결정 받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좀 많이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온 상태입니다. 유니언 머트리얼 이렇게 26일 대만 방문 예정. 요걸로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르진 않았고요. 지금 증시가 좋다 보니까 그냥 판 것 같아요. 올랐던 만큼 지금 다 빠졌고 제 평단보다 살짝 좀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약간 손실 상태인데 어차피 뭐 비중 큰 게 아니고 나중에 대선 중간선거 이제 중간선거 이전 아마 11월 전에 한번 이슈로 중국 이슈 한번 때리긴 할 거거든요.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긴 돼요.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. 그 이유는 또 모르겠지만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좀 그나마 좀 조용한 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한화에 매각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된 게 아니고 스토킹 호스 방식인데 입찰을 같이 하는 거고 여기서 한화보다 돈을 더 내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가져갈 겁니다. 그러니까 100%는 아니에요. 하나는 할 수 있다 정도.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싸게 가져간 걸 수도 있고요. 부채가 많긴 하지만 운영만 잘한다면 매우 싸게 마치 좀 망해가는 회사 좀 싸게 샀는데 그 회사가 좀 살아나고 있는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노랑풍선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. 여기 지금 항공 쪽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유증을 성공한 후에 또 약간 좀 차트는 자세히 안 봤는데 또 어느 정도 좀 VI도 좀 많이 나와주고 에어부산이랑 아이시아나 IDT 여기는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이 완전 밀렸고요. 코스피도 뭐 좋진 않고 한국전력 10월 1일부터 가스 그리고 전기가 올라가게 됩니다. 한국전력이랑 가스공사는 뭐 그렇게까지 뭐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차트상 그래도 이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세원이 씨 요즘 뭐 좀 괜찮아요. 여기도 조금 뭐랄까 단타 기준 괜찮은 수준.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하이브가 슈퍼톤 여기가 어디냐면 예전에 그 김광석 씨 보고 싶다. 김범수 씨의, 그게 이렇게 불렀던 SBS였던 것 같은데, 아마 방송 찾아보시면 보실 건데, 거기 인수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상인간? 이런 것처럼 아마 BTS나 이런 시절? 아마 지금이 리즈라고 볼 수 있겠죠? 요 시절에 있던 거를 나중에 10년, 20년 지나서도 이제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게 될 겁니다.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 누가 좀 다쳤다거나 아플 때 AI 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던가 온라인에서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SBS 그 다음에 이제 한화 2조 원 유증인데 여기가 19,150원이고 지금 금요일날 종가가 18,900원대까지 왔어요. 그래서 한화 여기보다 조금 싸면 그래도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. 네 여기 그리고 YG플러스 급등 한번 나왔고요. 이게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쫙 뺐다가 나중에 밀렸다가 다시 한번
시세줬는데 하락장에 그러니까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거를 뭐 또 다른 세력인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좀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급이 좀 부족했다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번 한 번 이렇게 급등 후에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당장은 크게 안 갈 수 있는데 이제 그 YG 금요일날 보니까 강달러 영향 받을 거다라고 해서 한 3%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엔터 쪽 특히 뭐 BTS 지금 활동 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는 거의 확실하잖아요.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가격 좀 어느 정도 또 매수할 가격 정도까지 왔거든요.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근데 그때 또 사서 얼마나 싸게 사서 튀어 오를 때 정리하느냐 높은 가격에 정리하느냐 뭐 그 정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GS 리테일 뭐 골드바 구매도 쉽게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한 다섯 군데 정도 전국에 아마 뭐 종로나 이런데 뭐 특별히 글쎄요 뭐 홍대나 뭐 이런데도 괜찮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 많이 가는데도 골드바긴 한데 조그만 것도 쌀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강남 쪽이나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술 먹고 그냥 뭐 나 저거 사줘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여성분이 또 남성분이 또 어느 정도 사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까지 금이 뭐 좀 비싸긴 한데 뭐 한 돈 혹은 뭐 한 0.3돈 해가지고 골드바 조그맣게 해서 또 팔면 잘 팔릴 수도 있어요.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도 있고 네오이지가 생각보다는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다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했다. 경남제야 레모나 핑크 나왔고 그 다음에 세원이 NC가 이걸로 상한가도 갔고 여기도 최근에 좀 괜찮아요 흐름이 어느 정도 한번 올랐다가 내려가긴 했는데 지폐주 잠깐 찍고 내려가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펜션 식품위생법 위반이 GS25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강타 씨 그 지금 이사죠 SM 이사인데 주식을 팔아 뭐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. 뭐 올리 뭐 이거 팔고 싶을 때 파는 건 뭐 본인 마음이니까. SM이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SM 매각 되겠구나. 어쨌든. 라는 생각을 들었고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도 좀 매수할 만큼 왔거든요. 2000원 초반까지 이렇기 때문에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소폭 강세하고 떨어지고 두 번째 날 금요일이죠.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.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있었고요. 인코온이 살짝살짝씩 좀 튀어주는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. 아이콘이 여기 오사카 쪽 일본 투어 환율이 여기는 뭐 썩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. 여기에도 YG 플러스가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바타가 이제 재개봉 그 AI로 좀 그 리마스터링 되는 건데 다음 주던가요? 뭐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디즈니가 이제 그 IHQ 지분 조금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살짝 좀 반응 왔었고요. 그 다음에 제니씨가 이런 거 수나리 모델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괜찮아 64,000 되나요? 그 뭐 좀 더 떨어지면 또 더 사면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꽤 괜찮고 HMM이 지금 뭐 쭉 보시면 컨테이너부터 해서 좀 운임지수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전보다 근데 사실 이게 수익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엄청 올랐다 빠진 거기 때문에 큰 뭐 그런 건 없는데 일단 그래도 좀 뭐 예전만큼 돈 못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빠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양지사화천 뭐부터 해서 몇 군데 좀 괜찮은 데가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. 그다음에 도시요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전기 다 올라가고 있고 다날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런 거 OST HJ중공업 여기 이제 상선사업 3개 이렇게 한다고 밝혔고요. 그 다음에 SK텔레콤 왠지 모르겠는데 구강 스캐너 기업을 뭐 인수한다고 합니다. 꽤 규모는 좀 커요.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 LNG 해지 나왔습니다. 왠지는 모르겠습니다.
아마 뭐 좀 너무 늦게 나오니까 뭐 좀 딴 데로 뭐 돌렸을 수도 있고 뭐 정확히는 안 나왔고요. 그다음에 세원 예시 뭐 이런 거 또 있어서 좀 잠깐 올랐었고, 그다음에 요거 영향인 것 같은데 금요일 날 대마 쪽 괜찮았죠. 그래서 오성첨단 상한가 나왔고요. 에머리치가 먼저 올랐는데 오성첨단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블랙핑크, 핑크 베놈. 오히려 이번 싱글 그 곡보다 핑크 베놈이 조금 더 좀 영향을 좀 받는 느낌. 네. 롤텍스터 용역 개발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.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 급등이 한번 나왔죠. 요소수 대나 비축량 두 달도 못 버텨. 이게 이제 그 상사주 지금 사진 좀 괜찮고, 이게 제가 일요일 날 새벽,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봤는데 조금은 뭐 윗꼬리 정도 나오겠다 싶었는데 급등이 나와버렸죠. 급등이 나왔고, 여기에 그 PKA 밸브 그 수소 에쿼스용 밸브 요거랑 동시에 터져가지고 상한가 나왔는데, 그 니켈건으로 어느정도 올랐으나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관련 업체는 니켈이 포함된 전구체 수입 얘기라서, 이게 읽어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의 한 80-90 정도였던가요? 60%던가? 뭐 그 정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걸 뭐 좀 조제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. 그리고 니켈이 그 배터리용은 아니다. 뭐 하이니켈이나 뭐 여러 가지 있죠.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기차 쪽이랑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생각보다는 힘이 없었고, 그리고 요거 어쨌든 요걸로 상한가. 그 다음에 현금 ST 티플렉스도 올랐고, 두 번째 날 좀 빠졌어요. 그래서 이게 개발이잖아요. 그러니까 수출돼서 매출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날 좀 빠지겠다 싶었던 게 아마 느끼셨을 텐데, 요건 뭐 주식 기본이라서 뭐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, 두 번째 날 갔다가 이제 음봉 뜨기 시작할 때 그 단기로 보실 분들은 그냥 바로 정리를 절반이라도 다 아니더라도 혹시 또 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최소 절반은 정리를 하셨어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. 단기 투자자시라면 장기야 뭐 상관없고. 어쨌든 뭐 그랬었고, 그 다음에 PK밸브 같은 경우는 내년 초 실증 테스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.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. PK밸브도 상장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좀 증시 상황 괜찮아지면 여기도 이제 상장을 할 거고요. 여기에 에스텍스에 대해 그 돈이 또 수혈되는 거라서 나중에 또 타이밍 또 잘 맞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급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 기대 정도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비축량을 좀 늘린다 이런 거, 알루미늄, 니켈 등 이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그 러시아 쪽 그 광산 거래 금지를 한다 해가지고 니켈이 최근에 좀 목요일까지 좀 많이 빠졌어요. 2만 초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7% 종료는 7%까지 7%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. 네, 이랬었고,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. 첫날은 거래량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. 전에 비하면 많이 나온 거긴 한데, 전체적인 한 몇 년 거의 보시면 거의 한 4-5년 두 번째 날 거의 4-5년에 걸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요.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조만간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탁 터트리기 위한 뭐 방법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세력이 하락장에서 그 현금 으로 조금 뭐 좀 장난치려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죠. 그 하락장에 현금 뭐 유동화라고 해야 될까요? 한번 들어올렸다가 다시 한번 채우고 다시 뺐다가 여기에서 뭐 평단을 좀 더 낮춘다 할지. 왜냐면 지금 세력들도 그 마이너스일 거예요. 다 마이너스 아닐까 싶은데, 2000원대 때 산 사람은 세력보다 지금 더 싼 평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왜냐면 역대급 하락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산 사람은 그냥 냅두셔도 되는 거고, 뭐 나중에 어찌되든 지금 뭐 업황은 좀 개선되고 있으니까 이때 사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, 중장기시라면, 단기시라면 뭐 또 반응이야 또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, 특징은
빠른 시간 내에 좀 하락이었다는 거. 원래 조금 요 정도 터지면 여기서 살짝 버티다가 두세 달 정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빼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는 않고 한 3, 4일 만에 거의 제자리까지 뺐죠. 3,000원. 물론 장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뭐 이런 게 있어서 전이랑은 좀 다른 흐름이 좀 보였었고요. 좀 이 종목을 좀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뭐 저처럼 그냥 아예 중장기로 냅둘 거 아닌 이상은 이때 정리를 했다가 3,000 초반에 아마 다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. 최소한 3,200원 정도? 이 정도? 이하에서 매수를 다시 들어가셨을 걸로 예상은 해봅니다. 뭐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이런 게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런 종목이고요. 고무적인 거는 거래량이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엄청 많이 터졌다. 요거는 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날 또 괜찮았죠, 거래량. 3,000 이하로는 또 뭐 증시가 또 금요일에 또 안 좋았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어요. 밀릴 수는 있으나 또 여기에서 단기로 거래량이 지금 그동안 300만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많진 않아요. 더 나와줘야 되는데 요 정도 나와주며 계속 유지만 되면 3,200, 6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틸 수도 있고 더 밑에 밀리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,000이 또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거래량 많이 터져서 기분은 좋았고요. 물린 개미들도 많은 만큼 이게 나중에 움직임이 조금 더 역동적일 수 있다.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. 뭐 단기로 어떻게 될 거냐는 뭐 굳이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는 네, 나중에 뭐 또 호재성 나오면 이제는 수소밸브도 테마로 갈 수 있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따라갈 수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다음에 중공업 최근 들어서 이제 같이 좀 안 움직이는 느낌이고요. 그다음에 VI 어쨌든 뭐 같이 가면서 발동하고 빠지고 뭐 이렇게 이 급락 분위기가 났는데 이제 차트 보면 중공업 항상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3,600 찍고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. 이게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패턴입니다. 밑으로 하락 밑으로 한번 딱 찍어주면 요 가격 거의 다시 와요. 그래서 3,600 찍고 4,000 넘었고 다시 내릴 때 여기 한번 다시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는 이 종목은 이제 매우 어려우나 요거는 거의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4,00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4,000이 또 저항이 되겠죠. 이제 3,900대 여기 뭐 이 정도 왔다가 밀려버렸고요. 이제는 또 한 3,6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3,200, 3,600 보시면 되는 게 3,200은 전에 차트 과거 쪽 보시면 대략 뭐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유증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신주가 21일 날 나오고요. 3주 뒤에 나오는 거고 납입은 납입일이라고 해서 실제 돈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공시를 좀 전에 이제 대충 봤었는데 돈이 실제로 들어온 건 아니고 돈이 납입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전에 투자했던 거를 주식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월 21일 날 들어온다. 근데 이제 공시가 처음엔 20만원이라고 2500원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2만원이라고 했다가 이게 그러니까 10대1, 8대1 깎인 거죠. 투자한 거에서 어쨌든 뭐 공시가 두 번 나왔는데 두 번째 나온 게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이 맞나 싶은 생각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어요. 공시 뭐 조금 뭐 이래저래 좀 살짝 이해는 안 가는데 그래서 출자 전환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증자 방식이다.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 건데 이제 부채화돼서 기업 갱생 절차 할 때 나오는 건데 지금 뭐 갱생까지는 아니죠. 지금 부채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졌고 이렇게 해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무상감사 처리해서 하는 게 이제 출자 전환이다. 그러니까 이게 그 농협으로서도 손해를 엄청 보고 지금 신주로 나오는 거고요.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지금 주식 이거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4년 전 그 숫자로 보면 5년째고요. 2018년이니까 8, 9, 10, 01 만으로 보면 4년째 여기가 이제 파인트리죠. 파인트리 P인가요? 좀 사모펀드 쪽인데 지금 4년 전 지금 그 여기를 이제 매각 매수 뭐죠 인수
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, 여기 거래 정지가 4년 전 12월 달 풀려서 이게 된 거고요. 그 법원에서도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, 저도 이제 법원에 그때 한번 갔다 왔었는데, 4년이 다 됐다, 그리고 뭔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매각도 이제 4년 넘었으니까 만으로 조만간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, 지금 유증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.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. 보통 4년, 5년 사이에 다시 막 재매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뭐 좀 더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, 뭐 매각 뉴스 뜨고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하지만 보통 4년 지난 후부터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. 뭐 주가가 물론 이렇게 됐지만, 그리고 뭐 저는 뭐 아직도 평당 2,000원대이기 때문에 큰 흔들림은 없는데 좀 살짝 짜증나는 정도? 뭐긴 하고, 그래도 뭐 2,000원대까지는 뭐 거의 올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, 흐름 보면 지금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더 막 미친 듯 떨어질 수도 있는 게, 보시면 전에 급등하기 전에 1,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. 어디 갔지? 그쵸? 코로나 터졌을 때 요까지 뺐다가 13,000원까지 간 거기 때문에 거의 10배 들어 올린 거거든요. 그래서 어디까지 또 빠질지는 모르겠으나, 뭔가 또 퍼포먼스 보여주기에는 또 괜찮은 시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니온 머트리얼, 여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. 조금 네, 예정보다 많이 빠져서 약간 손실 중인데,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, 미중 무역부터 해서 갈등이 시진핑 연임되고, 아마 바이든 중간선거 전에 한 번 더 이슈화 할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. 네, 그래서 그때 한번 뭐 정리하시는 것도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. 2,400 정도면 이 정도부터 어느 정도 모았다가 나중에 튈 때 정리하셔도 괜찮을 거예요. 이토리 쪽은 어차피 이슈화 될 거니까. 그렇다고 해서 뭐 비중 막 싫고 하지 마시고, 왜냐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비중 싫지 마시고 어느 정도 했다가 한 3,000원 정도 목표 잡고 보시고,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. 2,000 아래로 요거까지 감안하시고 그 분할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날 여기는 지금 뭐 코인 쪽 이게 좀 좋아야 되는데, 코인 쪽도 지금 현재 좋지 않고, 그다음에 권도영 무슨 검찰에서 뭐 도주 중이다, 그래서 여권 말소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. 권도영 쪽에서는 뭐 나를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었다,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, 뭐 권도영이 사실 그 좀 이미지도 그렇고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편들어 준 사람 없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악마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뭐 악마화 해도 사실 뭐 그 응원할 사람은 없겠지만, 네, 뭐 그런 건 있습니다. 그래서 코인 쪽은 어쨌든 썩 아직까지는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. 다날이 코인이 없으면 4,000원 정도 때가 좀 적정하다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, 유니슨 2,000원 아래 이 정도면 그냥 길게 밑으로는 또 춤에 좀 더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어떨까. 3,000원까지는 지금 생각보다 잘 안 가니까 한 2,000원 정도 될까, 2,400원 정도 노리고 천천히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. 어쨌든 뭐 태양광 풍력은 해외 쪽에서는 어느 정도 탄력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사실 우리나라 부유식 풍력은 가긴 가야 되거든요. 근데 뭐 원전 쪽에 좀 일단 집중되다 보니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, 어쨌든 뭐 코로나 때 그때 터졌을 때 2,700원 정도까지 갔었기 때문에, 천천히 여유 되신 분 얼마다 아마 그 적금 넣으시는 분들은 2,000원 아래라면 그래도 조금씩 매수를 해봐도 된다고 봅니다. 대한전선, 대한전선 좀 많이 빠지고 있죠. 여기는 뭐 인프라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버티시면 되고, 지금 가격 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괜찮아요.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. 뭐 1,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, 요 정도 가격이면 천천히 줍줍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, 요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죠. 요 정도면 매수해도 괜찮고, 전에 이제 코로나 때 쭉쭉쭉 빠졌던 것처럼 크게 밀릴 수도 있어요. 그거 감안해서 보시되,
최근 그 SM의 강타 씨가 그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보유주식을 좀 개인적으로 조만간 거의 다 왔다. 거의 다 왔다. 매각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래서 튀기 매우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.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잘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죠. 그리고 포러비스 좀 버티다가 저번 주부터 해서 쭉쭉 빠졌는데 뭐 다 빠지니까 뭐 어쩔 수 없죠. 이런 거는 예, 뭐 어쩔 수 없고 뭐 기다리시면 됩니다. 나중에 도깨비 나올 때까지 좀 길겠죠. 이게 뭐 개발 기간도 좀 길다 보니까 나중에 트레일러 나올 때까지 새로운 네. 아 그리고 GS리테일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뭐 위생 상태 최악 인 편의점으로 뽑혔다는 거 뭐 그런 게 있었고요.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긴 배당주기 때문에 괜찮아요. 여기도 뭐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 요 정도 여유 되시면 계속 꾸준히 모으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. 키스트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고 엔터 그 미디어 쪽 오르는 쪽도 있었거든요. 근데 뭐 키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눌러버리고 있는데 여기는 SM 어쨌든 매각되면 여기도 올라가긴 할 거예요. 급등 나오기 좋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봅니다. 이 정도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좀 크게 몇 번 터졌죠. 이런 게 터지고 밀렸기 때문에 쉽게는 못 올라갈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그 콘서트 미국 하게 되면 다시 여기까지 반등 올라오긴 할 텐데 1, 2주 걸릴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밀리면 매수 더해도 전 좋다고 봅니다. 지금 4,600원 정도 그러니까 4,600원 이하 4,600원대 정도면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. 뭐 더 밀릴 수도 있죠. 증시 또 미친듯이 밀리면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수익은 개선될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PER이 좀 높긴 하거든요. PER가 좀 높긴 한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테마성으로 해서 급등 확률 매우 높습니다. 이 정도 일단 한번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고 꺾였기 때문에 밑으로 살짝 내려갈 수 있으나 나중에 연말이라도 그 매출액으로 연말이 아니라 내년이겠군요. 10월 콘서트니까 1분기 매우 잘 나오겠죠. 그렇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한 최소한 한 4-5개월 정도 보면 이 정도는 뭐 수익권 이 정도 아래에서는 나중에 수익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뭐 쫄 필요는 없는 조식입니다. 잉콘 여기가 살짝 튀어지면서 1200원까지 아니지만 1000원 밑으로 한번 왔었죠. 살짝 봤던 것 같은데 안 왔네요. 1000원까지 왔었는데 제가 요 밑으로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버텨는 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뭐 매수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네, 여기 네 그렇고 다른 종목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안 올랐는데 다른 쪽 뭐 항공 쪽 중소형 좀 괜찮았고요. 노랑풍선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.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폭등할 확률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조만간. 그리고 화천기계 좀 괜찮아요. 요즘에 살짝 다시 반등 나오는 느낌. 양지사도 상한가 한번 찍고 좀 내려왔는데 화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지분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. 여기서 다시 한번 튈 확률은 매우 높은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타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겠고 세원도 1000원 정도 이상 한 번씩 찍어주고 있습니다. 또 이슈 끝나서 또 내려갈 수 있긴 한데 지금 거래량 좀 괜찮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뭐 모멘텀 있으면 치고 올라갈 수는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 IH교가 간만에 거래량 좀 터지면서 바닥은 찍지 않았나 이 정도면 네 한때 3,000원 넘을 때 팔려고 했다가 못 팔았던 네 어쨌든 수익 내고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요까지 밀렸네요. 그죠? 이건 뭐 작전주일 수도 있고 해서 글쎄요 그 단타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. 에머리지 제가 여기를 매수 들어왔어요. 매수 들어왔고 3000 초반에 3100원인가 이때 좀 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은 2800원대 좀 더 사가지고 요 가격 평당 지금 3030원인가 돼 있고요. 월요일날 지금 오성첨단 수익 그 플러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 더 탄력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
항상 뭐 이 종목은 수익은 내긴 했었는데 그 말 있지. 둘 다 특이한 건 거래 종료 후에 왔었다는 거.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작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요거보다 좀 더 떨어진 상태죠. 많이 떨어졌다가 오를 때 뭐 1, 2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서 뭐 소액이긴 한데 그래도 뭐 재미로 지금 단타 할 거 없어가지고 뭐 코인 쪽도 좀 조용해가지고 들어왔고요. 여기 그냥 소소하게 그냥 재미 보면서 그냥 뭐 할 예정입니다. 어쨌든 3천 초반에 들어왔다는 거. 그리고 이 아이디 뭐 뉴스가 뭐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안 봤네요. 뭐 있었는데 전환가에 있었고 뭐 사채 쪽인 것 같고요. 근데 EV 수성 최근에 좀 괜찮아요. 최근에 뭐 나쁘진 않죠. 네, 그렇고 SK텔레콤이랑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괜찮았습니다. 버텨줬죠. 이게 배당 때문이네 아마 그럴 것으로. KT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요. 한국화합은 많이 떨어지긴 했죠. 여기도 뭐 좀 올라가긴 할 테고. 미코는 SOFC를 이제 정부에서 밀어줄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친환경 쪽인데 조금 헤매졌죠. 중공업이랑. 어쨌든 뭐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펜오션 여기나 이런 데도 해운 운임 지수가 많이 좀 떨어졌죠. 뭐 컨테이너부터 해서 손해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기대감이 뭐 예전 같진 않다. 이렇게 보면 STX도 다시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이슈 요 정도 가격 더 떨어지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. 뭐 요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으나 어쨌든 뭐 유증 들어오고 희석된다고 해도 19,000원에 들어와요. 이게 인수까지 하려면 내년 넘어가야 됩니다. 내년 넘어가야 되고 스토킹 호식 방식이고 매각 조치 다른 곳에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흥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폭등도 가능합니다. 나도 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선가 인수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곳에서 들어오게 되면 크게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삼성중공 간만에 살짝 거래장 실리면서 꽤 많이 올라갔죠. 이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하이브는 막판에 그래도 좀 살짝 버텨주는 뭐 유진스 생각보다 뭐 잘 되나 봐요. 네, 그래.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지금 사셔도 돼요.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셔도 돼요. 그냥 사시면 됩니다. 여기는 좋아질 회사기 때문에 연말 지나면 더 좋아질 거고. 네, 그렇습니다. 만도가 이름이 바뀌었네요. 네, 만도도 지금 4분기 좀 잘 나올 3-4분기 잘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. GM 매출도 있는데 거기도 조금 GM도 매출이 늘어날 예정이라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